재활에 적잖은 시간을 보냈지만 류현진 LA 다저스의 투구에는 공백이 늘 껴지지 않았다. 류현진은 16일 한국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홈 경기에 선발 등 한해 6이닝 3피안타 무사사구 6탈 3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. 배구 2만 의 복귀 전 비록 불펜 방화로 승리를 챙기지 못했지만 팀의 연장 접전 끝 대사에서 3으로 이기면서 5연패 탈출에 1등 공신이 됐다. 복귀 무대에서 류 현진이 남긴 인상은 강렬했다. 89개의 공을 던지면서 탈삼진 6개를 기록했고 볼넷은 단 한 개도 내주지 않는 안정적인 제구력을 자랑했다. 최고 구속 역시 92.6마일 약 149km까지 나왔다. 완벽 투로 시즌 평균자 책점은 종전 2.12에서 1.77까지 낮춘 류현진이다. MLB.com 역시 류현진의 성공적인 복귀를 주목했다. MLB.com은 거의 석 달 반 이상 재활 모드를 거치고 돌아온 류현진의 투구는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날카로워 보였다. 고 평가했다. 이어 류현진은 삼진 6개를 잡으면서 오직 2명이 주 자만 2루로 내보냈다. 3루엔 한 명도 내보내지 않았다. 고 덧붙였다. 울 시즌 안방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. MLB.com은 류현진은 올해 다저 스타디움에서 3차례 등판해 19이닝을 던져 1점도 내 주지 않았다. 고 설명했다. 로스앤젤레스 지역지인 LA타임스 역시 부상 복귀한 류현진이 샌프란시스코 타선을 상대로 효율적이고 무자비한 피칭을 했다. 고 전했다.